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져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친지 가정을 방문하지도 못하고 대부분 집에서 지낼 터인데,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은 있는 곳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친지를 방문해서 보낼 그 시간에 집에서 이제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깊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의 편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감염됨으로 말미암아 확진자로 고통당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속히 건강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코로나19 시대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홀로 거하시는 독거노인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장애인대교 성도 여러분,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이 주변에 우리 성도님 어려운 분이 없는지 잘 살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주의 사랑이 풍성한 귀한 한가위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소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가위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